B급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B급 청문회 가장 적합한 세 분입니다. 찬민 씨가 지금 B급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토크쇼다. 매운맛이 좀 사라졌어. 네네네. 까마귀 쏘아붙이도 옛날에 아는 형님 나갔을 때 그때 쏘아붙이던 그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그게 그 혹시 사실이에요. PD한테 한참 잘 나갈 때 야 이거 좀 선배님 바꿔봤더니 싫어 씨발 하니까 약간 PD가 왜 하니까 어이 당황하셨어요? 어 초면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매운맛으로 해달라면서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서 아, 다시 순한 맛으로 돌아가요. 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장님. 수빈 씨 얘기하면 닮은 꼴들이 많습니다. 우리 먼저 양배차 씨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혜진 씨. 그 잠시만요. 그 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원주 선생님이. 아, 너. 어머. 수빈이가 살찌면 보람이야. 삐끔이 되는 시대, 삐끔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아, 오늘 살짝 그 관객분들이, 관객분들이 네. 살짝 비었어요. 그 녹화 기준이 네.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아, 네. 오늘 또 폭염 특보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폭염을 네. 뚫고? 게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오늘 저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세 분이 나왔는데. 자, 원래 이런 회차일수록 또 대박이 납니다. 맞아요. 아, 예. 자, 일단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 이런 회차일수록은 어떤 회차인데. 얘네들 김영을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자, 아, 일단 저희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자. 둘, 셋, 넷! 어농어농 어부와 농부 농산물 산지송 어부와 농부 앱으로 호출하는 전국구 대리운전 서비스 M대리운전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증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인들을 보면 누구세요? 어디 나오셨죠? 죄송한데 안 사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 분의 그 능력치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비크 청문회 가장 적합한 세 분입니다. 개그맨 정창민, 이수빈 나오라고 씁니다. 예! 앉으시고. 아. 예. 왜 이렇게 오늘 초라하죠? 아니 왜 저희 일을 왜? 저희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왠지 또 레전드를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계속 10년째 연명하고 있는 개그계의 슈가맨,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그 타이틀을 지은 겁니까, 슈가맨? 네, 한 7년, 8년 지났을 때는 네. 저도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네. 그냥 평생 이거 하나로만 가자. 최근에 그 이경규 선배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좀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경규 선배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잘린 겁니까? 뭐예요? 예, 잘렸습니다. 에이, 찬민 씨, 예.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했어요. 아니, 진짜로. 아, 첫 질문이 이게 나올 줄 몰랐죠? 예. 예, 보통 그 나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나요? 왜 잘렸냐? 변칙이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수빈 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땅콩찡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SBS 사랑스러운 포켓걸 개그우먼 이수빈입니다. 좀 놀랬어요. 너무 이쁘게 하고 온 게 아니냐.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샵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대요. 아, 네. 이 정도 B급 청문회 정도면 샵을 다녀와도 될 정도가 아닐까 해가지고 네. 저 갔다 왔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찬민 씨도 샵 갔다 왔다. 네. 네. 무슨 샵이야, 무슨 샵? 패샵.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닮은 꼴 특집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닮은 꼴 특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닮은 꼴이 전 대통령을 닮았다 해서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네? 샵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 모습이 살짝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최대한 없애달라고 했거든요. 네. 평소에 좀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전 대통령님 닮았다 소리 듣고 뭐 그 네. 김연경 선수. 아~ 네. 뭐 웬만하면 뭐 이게 눈이 좀 이렇게 좀 러블리하신 분들은 많이 닮았다고. 이천수. 아, 네, 맞아요. 이천수. 나무람 씨. 쓱 그냥. 그렇어요. 김연경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오케이. 듣다 보니까 다 빨간색이네요. 이천수가 세계 축구 선수 중에 못생긴 사람 2위 아닙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줌마 연기의 대부죠. 예, 자, 우리 보람씨. 안녕하세요. 아줌마 역할을 전문으로 하다가,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예, 캐릭터를, 예, 했었던 개그우먼 나보람입니다. 자, 우리 코빅의 또 후배. 아, 네. 지금 코빅이 없어진 지 거의 1년 됐거든요. 예,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예, 집에서 고양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줌마 연기는 우리나라 탑이에요. 개그우먼 중에 아주 잘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 씨는 코빅 할 때 또 그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예. 예. 선배들 중에서 누가 좀 제일 잘해줬습니까? 아 선배님들 예. 중에 너무 많은데 뭐 민기 선배님. 어 김민기. 예. 윤아 선배님. 어 홍윤아. 아, 예. 뭐 구초 선배님. 아 이국주 선배님. 그냥 용명 선배님. 아 그래요. 어, 내 얘기 안 나오네요. 이상 형 이름 나오는 게 더 추잡스럽죠. 아예 그, 네. 자, 다음 우리 남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때 후배들에게 한없이 돈을 쓰면서 술을 사주다가 지금은 후배들에게 술을 얻어먹고 다니는지. 계속 이런 개만 쓰지. 개그맨 남은입니다. 아, 먼저 우리 정찬민 증인. 네.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 찬민 씨가 지금 B급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토크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네. 초반의 컨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뭐 남호연 씨라든가 우리 최성민 선배 뭐 상당히 이제 쏘아대는 어떤 네. 정말 청문회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뭐 PPL에 묻고 어떤 예능 같이 즐기는 이런 토크쇼로 바뀌었어요. 아 이게 그 매운맛이 좀 사라졌어요. 네네네. 강하게 쏘아붙이도 옛날에 아는 형님 나갔을 때 그때 쏘아붙이던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요? 대기실에서 저 만나니까 아 끝나고 소주 한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조회수를 보세요. 네. 보시라고. 조회수 왜요? 아,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제 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사람이 거기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거기 자아조티제에서 예. 보세요. 황이 아까 씨발 그거에 당황하셨어요. 씨발이라는 이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국민이 사랑하는 당신 씨발이라는 이유. 하잖아. 초창기 때! 진짜 말리지 마, 형, 말리지 마. 저 병신 같은 새끼 하나 나와가지고, 초반 성터. 여보세요, 지금! 니가 원하는 게 이거야! 안 나오네. 니가 원하는 게 이거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욕을 먹어! 당신이 욕을 먹으려고 뭐 시청자를 즐거워하는 거 하셔야지! 살지 마, 병신아! 우리 새 친구, 우리 찬민, 정찬민 씨, 그 잠깐 언급해드리자면은, 2013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 아이디어상 오. 2014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우야. 대단합니다. 인기 코미디언 반열에 오르나 했는데 그때 이후로 뭐 했어요? 황해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뭐 했어요? 쉬었어요. 그러니까 왜 쉬었어요? 일이 없어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황해가 인기를 확 끌고 나니까 예. 약간 좀 변했다. 아하. 약간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안다고 고기는 못 먹어본 놈이에요. 근데 갑자기 허겁지겁 고기를 먹다 보니까 체한 거야? 체하고 남들이 야 고만 좀 먹어 너 이러다 큰일 나. 아니야 내가 더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죠. 그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아, 약간 그 연예인 병에 걸렸다. 아팠다. 그때 당시 위안에도 없었다. PD 말은 다 쌩깠다. 그게 그 혹시 사실이에요. PD한테 한참 잘 나갈 때 야 이거 좀 선배가 바꿔봤더니 싫어 씨발 하니까 약간 PD가 왜 하니까 어이 당황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왜요 찬민 씨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치세요 빨리. 예. 네. 초면 아닙니까? 아니 대기실에서 그렇게 젠틀한 척을 하더니 네가 내 속을 긁었잖아. 조회수 떨어진다고 속을 긁었잖아. 예. 네. 아, 말씀해주세요. 네. 이때 당시에 본인 인기에 심취해서 연예인병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토피밖에 없고요. 네. 예, 저는 연예인병이 걸린 적이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아토피요. 진짜 연예인의 병이죠. 아, 아토피. 아토피가 있었고. 네네. 어디서 조사하셨어요, 그런 거? 네? 어디서 조사하셨나고요? 절지 좀 마줘! 조사 두 글자가 아니라 조샤, 조샤. 제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발음을 딕션을 좋게 했겠죠? 예. 조선조 컨셉 아닙니까? 컨셉을 갖고 가야지. 그리고 사람이 청원에 나가면은 접니다. 저는 이 컨셉에 지금, 저거 한 거지. 저거가 뭐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거가 뭡니까? 몰입. 아, 그럼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아, 없습니다, 저는. 예. 예, 전혀 없습니다. BMW 그 오픈카를 탔을 뿐이고, 예. 전혀 없습니다. 아, 맞아. 오픈카 끌고 다녔어요. 맞아. 그럼 그때 당시에 황해 때 막 방송이면 광고면 말지 마. 광고.
광고 많이 찍었잖아요. 네네. 이때 전성기 때 한 달에 수익은 어떻게 됐어요? 아, 궁금하네요. 네.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평균치를 추산해보자면 한 달에 그래도 몇천 단위는 네. 계속 벌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저 이제 개그맨 동료들이랑 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일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남아에서 정말 최상류층들이 간다는 클럽을 한번 가보자.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의상도 뭐 로프 같은 거 신어야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입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 Do you know 이종석? 종석이? 사진 보여줬어. 이 사람 압니다. 오케이. CF 쌤쌤 CF 쌤쌤 오케이 CF 아 이종석 씨랑 같이 네네네네 네. 네. 그때 이제 이니시스프리라는 화장품 오~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 이 사람 난리가 나.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갖고 들어가서 수뇌부한테 얘기를 하고 나와서 다 들어오시라. 와~ 저희는 그때 뭐 쓰레빠 신고 뭐 백팩도 없이 옷도 막 그런데 거기서 놀았어요. 와~ 그러면 그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게 당신이 아 그래서 매너 있게 말이야 그거 딱 갖춰 입고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니 왜 아니 맞잖아요 아 사람들은 뭐 쓰레빠 안 신고 가고 싶은데 안 신고 가요 다 복장이 그 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종석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어? 이니스프리 빨리 사과하세요 이니스프리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찬민씨가 이수지 씨와 함께 그 황해 아 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아니 좀 나중에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래 네. 고맙다 친구야 어떤 거죠? 저 아까 수입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천만 원 정도만 딱 제 통장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집에 드렸습니다 오. 부모님 집에? 네네네 그럼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정도로 그 얘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방금 생각해보니까 앞에 얘기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클럽을 다니고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좀 풀고 싶어요 부모님 아니 본인이 매운맛으로 해달라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서 아, 다시 순한 맛으로 좀 돌아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정신 차리세요 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장님 제가 예전에 어머니랑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에피소드 나온다 자연스럽게 나와 에피소드 꾼이네요 뭐 예. 토크 보따리예요 예. 부모님한테 항상 엄마 아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예. 카톡으로도 요즘 막 이상한 거 많으니까 이런 거 누르면 안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저 술 먹고 그때 엄마한테 한 9시인가 돼서 얘기를 했어 엄마 사랑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랑한다 카톡을 했어요 불효자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예. 저는 불효자였어 엄마 사랑해 했는데 아닌 거 다음날 오더니 보이스피싱 아니냐 너 보이스피싱이지 이런 거야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한테 엄마 어제 내가 그냥 술 먹고 한 거다 엄마 사랑해 한 거다 엄마 그 엄마가 이게 아, 자 이거, 처음부터 프레임이 씌워졌어 이게 뭐가 씌워졌어요 그냥 예. 맞잖아 박철기 분들 이거는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박철기 분들한테 그래요 이 사람이 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을 하라고 여기서 야 이걸 야 여기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자꾸 노래가 아니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듣고인 예. 거예요 아니 언제 웃기나 보는데 아무 말을 안 웃기나 그러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엄마가 이거 보이스피싱 했을 때 조금 터졌었어야 돼요 예.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질까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예, 예. 조금 수빈씨로 돌아갈까요? 잠민 씨, 네네. 제발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꽁트처럼. 그러니까 오늘 네. 오실 때 좀 몇 개 짜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몇 개 던졌는데.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소품을 네. 챙겨오는 게스트가 어디 있어? 그 짜온 게 좀 많이 안 먹혔죠 지금 현재로서. 네네. 네. 여기서 혼나고 있어. 자, 잠민 씨, 좀 화제 전환할까요? 네네. 보이스 피씨 네. 얘기 안 하고 홍대 레전드 정창민. 아~ 기대됩니다. 본인 입으로 홍대에서 헌팅으로 이름 좀 날렸었다. 일단 저는 못생겼습니다. 네, 저는. 아, 인정합니다. 아, 인정해요. 예, 예, 예.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분들. 아, 인정하시죠. 아니, 못생긴 건 아니고 개성있게 생겼다. 맞아요. 개성 있다. 그게 이제 사실 못생겼다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용기와 예, 이런 것들로 그냥 몰아친다. 예. 돌격. 예, 거의 AK-47 같죠. 오, 네. AK-47. 예. 멘트가 있잖아요. 보통 네. 뭐 혼자 오셨어요. 뭐 좀 게임에서 져서 내렸는데. 아, 만약에 수빈 씨랑 보람 씨가 있어요. 네. 두 명. 네. 어떤 멘트를 치는지. 아, 여기 홍대다. 네, 홍대. 네. 야, AK-47이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플랫폼이 한 방. 플랫폼 멘트가 있는 거야. 네. 자. 야, 한 잔해. 한 잔해. 짠. 근데 이 두 명한테 가야 돼요, 제가? 다
가야죠. 예,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멘트. 예. 멜빵, 부디 멜빵. 어, 좋아. 부디? 안녕하세요. 장미꽃 안 사셔. 오, 꽃이 여기 있었네. 어, 죄송합니다. 홍대 레전드 정창미. 뭐야? 다 터졌잖아. 다 터졌잖아. 자,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니에요. 어. 여기 OS로 좀 잘생긴 애가 얼굴이 걸려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뒤에 미친 제 잘생긴 친구를 보는 거예요. 네. 예. 이걸 봐야 돼. 일로 OS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잘생긴 애가 있어야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 전술 아닙니까? 아니 어디가 AK-47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길에 길이었어. 길. 길거리. 아. 어. 가서 어? 무슨아? 이렇게요. 무슨아? 어. 저 수빈인데. 오, 수호 맞죠? 네. 수빈이. 어, 네, 수빈. 아, 네? 울산. 아니요, 저 서울 영등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저게 뭐야? 아니 왜요? 여보세요. 나, 왜요? 그거를 누가 헌팅할 때 꽁트 짜듯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대본을 주세요. 아니, 대본을 대사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본을 미리 주시라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뭐냐면. 예. 가만히 있을게요. 유진아 이랬어. 네. 정확히 유진아인데 그래서 어? 저 아세요? 이러는 거야. 진짜 유진이었던 거야. 예, 예. 어.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이래서 울산 어떻게 아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를 아세요? 할 때 살짝 울산 사투리 들었어. 그래서 울산은 맞은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아니 옛날에 영등포 어떻게 하세요? 저리 된 거야. 그래서 네. 우리 그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반갑다. 뭐 졸업으로 뭐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술을 먹었는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찬민 씨, 그 제가 말씀 들어봤는데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생활 조심하세요. 네, 쓱 던져보고 이게 물고기처럼 걸리냐 미끼를 던졌을 때 이거잖아요. 이것도 거의 사기 아닙니까? 이 사람 큰일 날 양반이네 이거. 어? 이 사람 말이야 이거 그 울산 그분이랑 어디까지 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정찬민 씨가 통영의 유지로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통영의 유지. 그 아버님께서 통영에서 이제 백화점을. 이러니까 이거 나 이게 들었던 거 같아요. 달라요. 백화점을 어디서? 통영에서 백화점을 운영하시는데 뭐 롯데?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 청량백화점. 오 그렇구나. 네? 청량. 청량백화점. 청량백화점. 백화점이죠. 예. 통영에서 아 그 다이소 같은 느낌의 1,000원짜리 이제 마구잡이로 파시는 청량백화점 운영하시고. 오 훌륭하죠. 예. 삼촌은 뭐 하시는데? 삼촌 병원장이세요. 병원! 병원이면 진짜 그래도 재벌인데? 우와. 구두병원. 백화점 아들의 병원장. 네, 병원장 삼촌을 둔. 참민 씨 질문 제가 급하게 드리는데 다음번에 다시 나올 생각 없나요? 오늘 뭔가 좀 조급하시면은 제가 이거 친구 배려 차원에서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그 황해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너가 코너에서 그 좀 재밌었던 거 그 지금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여보세요. 남호연 고객님 되시죠? 네. 네. 그 남호연 고객님 그 동생분께서 네. 지금 그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어? 제 동생이요? 예예. 저 외동아들인데. 당황하셨어요. 아 외동아들이시구나. 네. 그 동생처럼 지내는 분 없어요? 아니 동생처럼 지내는 애들 많죠? 많아요. 예. 그 중에 한 명이요. 아 재밌다. 예. 재밌다. 잘한다. 아 끝이에요? 왜 끝? 재밌는데 끝내 왜? 이 정도에서 끊어야 돼. 우리 정찬민 씨의 그 절친이자 지금 당황TV도 같이 하고 있고 네네. 우리 형기 씨라고 있어요. 네. 닮은 꼴인데 이 사람도 누굴 닮았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왔대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네. 타칭 남궁민 정경호를 닮았고 타칭 허경 X를 닮은 개그맨 김현규입니다. 아~
호연이랑 승진이한테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제가 쭈뼛쭈뼛 이제 드림이 이렇습니다. 네. 야, 이번에는 주식 떡락 테마로 해가지고 묶어서 가는 건 어떠냐. 네. 아니면은 뭐 우일이 형이랑 다시 한번 짠돌이로 해서 묶는 건 어떠냐. 아니면은 저 새끼 어디서 본 것 같아 라는 뭐 특집으로 계속 미는데. 네. 아니 방문 판매원도 사실 이 정도 방문하면 하나 정도는 사줄 것 같은데. 네. 미친 새끼들이 끝까지 출연을 안 시키는 거야. 여기 세 명 썸네일 걸었다고 도에서 잘 나올 것 같아. 아 물론 아 여기 두 분은 괜찮은데. 아 그러면 이 새끼 오늘 토크 질이 유통기한이 지났어. 근데 그 유통기한 지난 냉장고에 나도 같이 나오니까 이거 이미지 회사에서는 에너지로 밀어볼 수밖에 없더라고. 자 김혁이 씨 천장기 갈 수가 없어. 김혁이 씨 근데 오늘 왜 와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해. 이 사람을 나오게 해서 누가. 아니 저는 오늘 들었어. 아 오늘 들었어. 나는 오늘 들었어. 오늘 들었는데 왔다 그래서 그리고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늘 토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여기는 B급 청문회는 사실 유튜브 토크쇼의 거의 1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아마니 네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 네. 네가 게스트로도 아니고. 네. 게스트의 게스트로 해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저게 그냥 쳐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허경 그 사람 닮은 거 하겠다고 내가 쿠팡에서 14,000원 주고 이거 어제 루키패송을 받아가지고 머리도 미용실도 안 갔어. 내가 그냥 2대8 대충 비슷한 거 하고. 김혁이 씨 보이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살려줘. 아니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배님 약간 모자란 애 데리고 계속 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어떤 특집으로든 간에 꼭 다시 이렇게 여기서 선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수빈 증인. 예! 와, 수빈님! 예! 밝다, 밝어. 예, 밝아요, 에너지가. 아니, 우리 수빈 씨가 성민이 형한테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리액션을 잘해주고 잘 받아줘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 맞아요. 근데 플러팅을 통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모습을? 네, 성민이 형한테. 예. 반듯하신 이미지. 예. 또 ENFJ잖아요. 예, 제가 예. 또 찾아봤어요, ENFJ. 근성 있고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이미지인데 뭔가 망가져 튀어보고 싶다? 예. 이런 느낌. 어떤 플러팅을? 그냥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묻다가 약간 이런 거. 어떤 거? 코 찡긋하는 이런 거? 내가 후배를 때린 적이 없거든요. 잠깐만, 찬민 씨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임. 한번 보세요, 수민 씨. 좋아하네. 아,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민 씨가. 오차사 시절에 제가 본인을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했다고. 네, 뭔가 그런 네. 약간 제가 많이 웃으니까 뭔가 저한테 좀 빠진 느낌? 저는 좀 그런 걸 좀 받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간이 돌아간다면 네. 혜리 씨랑 수민 씨가 있어요. 똑같이 플러팅을 해요, 형님한테. 네, 네. 솔직하게. 혜리 씨를 만나봤잖아, 이미. 네네네. 그쪽에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궁금하다. 개구만 다시 한 만나. 누구만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개구만 만났어요? 개구만 만났어요? 족쇄야, 족쇄! 아씨, 안 만나야 돼요. 예. 네. 이수빈 씨는 네. 아까 말한 플러팅에 자신이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네. 남자에게 꺼져! 웃기다, 웃기다. 꺼져! 이런, 말 듣고 욕먹고 또 쫓겨난 적이 있다고. 아, 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네, 뭐, 한때 많이 다녔었어요. 저도 이제 젊은 네. 날에. 일산 샴푸 나이트, 터널 나이트. 샴푸. 일산, 일산. 아,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손목 끌려 다니고 한창 그럴 시절에.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네. 그때 또 섹시발이었거든. 네. 섹시발이요. 예. 어떤 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뭐 그냥 앞에 양주가 있길래 저는 양주를 마셨어요. 아, 자기가 따라서 이렇게? 그냥 아 먹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네, 그냥 목이 마르고 술도 한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양주를 마셨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더니 야! 꺼져! 그리고 그 와중에 자존심은 너무 지켜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러면서 그냥 진짜 나왔어. 진짜 다 이상해서. 야, 꺼져 쉽지 않은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되게 신선한 욕이긴 했어요. 어때요? 지금 이 후배의 토크, 이수빈 씨의 토크 어때요? 재밌네요. 보람 씨는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이니까 지금 많이 없어지면 나이트클럽 갔을 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친구 한 네다섯 명 가면은 이렇게 있어. 말을 안 했는데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공감을 하고 있어요.
룸에 들어갔어요. 예예 예, 예. 그럴 때 예, 상황. 뭐 룸에 들어갔어요. 예, 뭐 남자분 어 안녕하세요 뭐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했는데. 여기 뭐 술 이거 맥주 좀 먹으세요. 아 양심은 있네요. 처음부터 양주는 얘기 안 하고. 대부분. 네. 잠깐만요. 네. 대부분. 남자분들이 먼저 뭐 맥주 드실래요? 양주 드시는데 들어가자마자 저거 먹어도 돼요? 이게 약간 다른 거 아닙니까? 전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어.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불러요? 노래도 불렀어요. 노래 불러도 돼요? 오늘 다이몬골 특집이니까 우리 수빈 씨 얘기하면 다이몬골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뭐 우리 먼저 양배차 씨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혜진 씨. 그거 잠시만요. 그거 제 얘기예요. 네? 그거 제 얘기예요. 아, 그래요? 둘이 닮았다고 이게 써있어가지고. 어, 진짜? 아, 네. 진짜로? 너도? 저도요? 언니도? 너도 양배차 유혜진? 어, 그 다음에 전원주 선생님 있고. 아, 나. 어, 나도. 어머. 둘이 닮은 게 겹치잖아요. 아, 그러네. 어,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빈이가 살찌면 보람이야. 다이몬골로 콘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어, 맞아요. 그래서 잠깐 그 김연경 배구 선수 예. 닮았다는 것도 있어서. 오, 닮았다. 네, 오. 그걸로도 콘텐츠를 했었어요, 짧게. 네. 근데 그때 뭐 좀 약간 안 좋은 일도 있으셨어가지고 네. 멈췄었거든요. 왜냐면 그럴 때는 선배에 대한 그 경험과 내공, 선배에 대한 아이디어 네. 이런 걸 충분히 이제 빨아가도 되거든요. 그런 선배, 자, 성공한 선배, 정찬민 선배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근데 초면이잖아요, 그죠? 아, 네네네. 네.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 졸라 재미없어요. 자, 수빈씨. 아니,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수빈씨.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배로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정찬민씨. 네.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됩니까? 네, 진짜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네. 닮은 거를 이용을 했어. 왜? 갑자기 이걸 나한테.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뭐라고? 예, 네, 아니요. 선배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샤민이 형, 뭐 쉬는 시간에 술 먹었어요.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어, 진짜 너무 빨개졌어요. 아니, 예. 나는 이제 끝났겠지 하고 긴장을 놓고 갑자기 조언을 해주래. 아니, 토크쇼가 왜 끝납니까? 아니, 그러면 봐봐. 토크 안 줘.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겠지. 컷 편집을 하겠지. 근데. 네. 왜 토크의 맥을 모릅니까? 아니, 이거는 사전 인터뷰 했던 거 알잖아. 저 새끼 어떻게 개그맨이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나보람 증인. 예. 아, 나보람 증인은 우리 코빅이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다. 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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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업급여. 어, 이게 나와요? 또 이제 신인 몇 분은 네.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요. 네. 이제 평소에 그래도 예술인으로서 이제 그 받고 있는데 오. 그거 이하가 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나는 못 받는 거잖아. 또 신청해봐요. 나 이미 받고 있어. 여기 보면은 이제 부캐로 아까 박미겸 있었고요. 네. 세리 언니. 아, 세리 언니. 네. 캐릭터 외에도 코빅에서도 뭐 아바타. 맞아요. 아바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랜만에 봤는데 아바타가 와. 어떻게? 그 다음에 배우 여메란 씨. 아, 여메란 씨는 진짜 똑같아요. 네. 네. 그 마스크걸의 어머니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주호남 아들이 이게 죽은 시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아 연기가 아, 이수정 교수님도 잘 따라하잖아요. 예,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성향을 벌써 파악을 했는데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보여요. 패러디 잘해요. 너무 똑같다. 승희 씨는? 김연경으로 그냥 했을 때 한번 따라 했을 때 뭐야? 아 그냥 뭐 별건 없네. 오 못 봤던 것 같은데. 아 해보자. 뭐야 이거. 그냥 시원하게 웃겨보자 정민아. 해보자. 오 마지막 식빵도 돼요 식빵. 이런 식빵. 닮았다. 진짜 닮았다. 정찬민 씨는 혹시 저렇게 따라 할 수 있는 성대모사가 있습니까? 아
아니요. 경찬민 씨는 저희 거 팬이라 그랬는데 오늘 저희 거 죽이러 나왔어요. 네, 후배들이 노력하는데.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보람 씨가 저희한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우리 성민이 형한테는 같이 한 번도 코너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근데 이 대표 코너를 보면 나의 장사일지 저랑 같이 했고요. 네. 코빅엔터 같이 했고요. 불타는 코빅맨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한 코너가 네. 있는데 왜? 저 많이 같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성민. 제 것만 짰나봐요. 네? 제 것만 기억했나봐요. 그때 선배님 받아주신 역할에는 죄송합니다. 나 지금 말씀하신 코너들이 다 본인의 캐릭터로 하는. 그러니까 니주는 필요 없다? 받쳐주는 사람은 뭐 신경쓰고 싶지 않다? 네. 뭐 이런 의도인가요? 같이 많이 했는데요, 저랑. 요즘에 기억력이 조금 제가 네. 딸려요. 기억, 죄송해요, 선배님. 진짜로. 아니, 괜찮아요. 뭐, 네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지. 나는 다 기억을 하는데, 뭐. 저는 뭐예요? 저는 저를 엄청 좋아하는 선배라고 네. 해주셨어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나 이렇게 얘기해줘서. 간만에 B급 청문회 이런 토크 방식이 나와요. 신선한데요? 신선해요. 아브라함 씨는 올해 목표가 있을까요? 이사 가기. 그렇군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좋은 곳으로. 지금 현재 연애합니까? 네. 이쁜 사랑하시고. 아브람 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브람 씨? 너무 웃겨.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예. 나루람 씨, 있잖아요. 막 연기 쪽으로 제안이 들어왔다. 예. 그러면 하실 의향이 있어요? 네. 예. 너무 감사하죠. 장르. 뭐, 로맨스에요? 아니면 판타지에요? 아니면 스릴러? 뭐에 딱 본인이 적합한 것 같아요? 로맨스는 안 어울리고. 액션은 제가 또 몸이 막 둔하니까. 스릴러? 이거 지금 스릴러인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면서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무서워 지금. 스릴러야 이건 지금. 스릴러 잘 어울리는데요. 유독 정찬민 씨가 좀 얼굴이 환해졌네요.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안 그래도 방금 제 표정이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연기를. 아니 말 나온 김에 각자 보람 씨도 올해 목표 뭐 얘기했잖아요. 선민 씨는 개인기 연습이랑 토크 연습. 당황 TV에서 약간 그 토크를 네.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황 TV에서 네, 당황하셨어요 해가지고 네. 당황하는 질문만 계속하면 되잖아요. 괜찮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정민 씨, 기회를 드릴게요. 질문 몇 개 해보세요. 네네. 질문 이제 몇 개 해보세요. 자, 당황 토크쇼입니다. 네. 뭐 요즘 나는 지금 사이 좋으시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당황하셨어요? 아니, 뭐가, 아니, 당황을 안 했는데 왜? 본인이 MC가 당황을 했잖아. 아니, 당황을 질문을 해놓고.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해봐요. 어떤 점이 뭐 안 좋았고 어떤 점이 좋았고 이런 걸 끌어가야지.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이건 뭐 오래 사귀니까 편안함 막 이런 게 좋고 네, 싸울 때는 또 사소한 걸로 싸우잖아요. 결혼하셨으니까. 아니죠. 어떤 점이 안 좋았어? 안 좋은 거? 그 얘기해야 돼요? 당황하셨어요. 자, 어쨌든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당황하신 전재민 씨 오늘 소감이 어떤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대로 안 흘러가서 네. 진짜 많이 당황했는데 편집을 좀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볼 땐 충분히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방청객 분들도 너무 예,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수민 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유명해질게요. 개그맨 이수빈이었습니다. 네, 네, 네. 같이 유명해지자 같이. 지분 찾아갈 수 있죠? 아니 끝소감. 네. 저 하는 거. 네. 좀 더 거절을 의사를 좀 더 밝혔어야 됐나. 괜히 나온 것 같고. 무슨 말이에요? 아세요?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걸 거절을? 제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죠. 아닙니다. 충분히 해주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자, 우리 세 분의 활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네. 보일 때마다 댓글 좀 좋은 댓글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것도 그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구독 좀. 자, 저희 삐끗 천문에서는 방청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삐끗 천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given to us all.